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주린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밤새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한 잠을 주신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잠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29장은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위기와 그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는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늘 외식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성경 29장의 흐름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 영적인 무지, 외식하는 것,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책망이 책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렇듯이 이 선민과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예언도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1절, 2절 혹은 7절 이런 곳에 좀 낯선 지명이 나와요. 아리엘이라는 지명이 나오지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또 2절에도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또 7절에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아리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아리엘은 1절에 나오는 대로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는 말씀으로 봐서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칭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왜 아리엘이라고 이런 별칭을 썼는지는 여러 사전들을 찾아봐도요, 그 유래는 대부분 모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아리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자, 라이언 있죠? 우리가 동물원에서 보는 그 사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라이언 오브 갓, 하나님의 사자인데, 창세기 49장 9절에 보면요, 이제 야곱이 각 아들들을 축복할 때,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 유다 지파를 향해서 사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그 육신의 후손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 이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것이라 그렇게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 나중에 이제 밝혀질 문제고, 아무튼 그런 아름답고 용맹한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위기를 맞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극복하게 해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보면, 그래서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아리엘이, 즉 예루살렘이 위기에 빠져서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이게 되죠. 이방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포위해서 이제 함락이 당하면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또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나 그 위기가 위기로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이제 남왕국 유다를 거의 정복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놓고 포위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가 나와요. 그때 하나님의 사신,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괴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요. 이때 이 히스기야와 유다는 무엇을 깨닫냐면, 아, 불신앙을 깨우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백성들을 계도하고 종교개혁을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것들 중에 정말 믿지 못할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나만 믿어, 나만 따라와,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일수록 더 믿기 어려워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동맹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에 의지해야 할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은 남유다 왕국의 영적인 무지를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것, 불신앙, 이런 부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랬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영적인 무지가 심각하다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계시를 주십니다. 즉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 못하니까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죠. 13절, 14절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적 무지의 상징입니다.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떠나 있는 것. 이게 영적 무지이면서 동시에 외식하는 행위지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저들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오늘 우리하고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즘 우리를 식대로 얘기하면 교회 출석 열심히 했어요. 11조 열심히 했어요. 기도하는 생활 열심히 했어요. 구제하는 것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으로부터 항상 외식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이런 책망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입으로만 공경하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정작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이죠. 경건한 척했으나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영적 무지, 외식하는 것, 불신앙 이것을 깨우치려면요, 깨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겉으로만 열심히 내는 것, 그것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교인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 열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가며 헌신하는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외식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민감하게 영적인 무지를 깨워서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고 잘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주님 우리 찾아오셨을 때 두 팔 널리 벌리고 영접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외식하는 삶에 빠져 불신앙에 빠져 하나님이 계속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뜻을 펼쳐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아려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무지한 모습, 우리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준비해서 잘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마치 물질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권력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어떤 법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흔들지만 하나님,
그런 세속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지켜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백성들, 아픈 성도들 낫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헤아리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극복해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일과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직분과 은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식하며 또 불의하게 그 직분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되이 성실하게 진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교회 학교 아동부서와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교사, 찬양대원, 각 교구의 일꾼 그리고 교회의 모든 봉사자들이 다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봉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셔서 정부와 갈등이 일으키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들과 또 갈등이 일으키지 않고 교회의 순전성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